삼성전자와 파운드리 반도체 위탁 생산에서 초미세 공정 경쟁을 펼치고 있는 대만의 TSMC가 3나노 최초 고객사로 애플을 유치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운드리에서 통상 고객사 네임밸류는 안정적인 수율 확보의 기준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TSMC의 3나노 공정이 안정화에 접어든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까다로운 보안 때문에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뭐 정확하게 이렇게 정보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애플이 삼성이 아닌 네, TSMC를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삼성이 최초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TSMC를 선택한 이유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네. 뭐 일단 어떻게 보면 이제 기존의 애플이 이제 TSMC와의 거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아이폰에 들어가는 AP 같은 경우 네. 지금 대부분 지금 TSMC에서 지금 생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연장선상에서 지금 새로운 칩에 대한 설계가 이제 끝난 상황에서 이 새로운 칩을 뭐 기존 거래처인 TSMC한테 뭐 요구를 했다라고 보는 게 아마 정확한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뭐 같은 3단호 공정이어도 이제 그 공정마다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갖고 있는 GAA 그 공정 기술이 기존의 이제 핀팩 기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우세한 이제 그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번에 TSMC에서 그 이제 새로운 공정으로 만든 이제 핀플렉스라는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핀팩 기술을 업그레이드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지금 그거 기술보다는 뭐 상대적인 뭐 GAA 기술이 우세한 그런 건 이긴 하지만 기존에 이제 그 공정상의 안정성을 뭐 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애플 같은 경우도 TSMC 기술을 좀 더 선호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GAA 기술 자체가 지금 최초로 만들어져 있는 기술이다 보니까 아직 기술에 대한 안정성이 검증되어 있지는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핀 플러스 같은 경우는 좀 안정적인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공정을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정적인 수율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을 뭐 상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조금 그렇지만 지금 핀플렉스 기술 같은 경우는 기존 5나노 칩 기술에 비해서 뭐 소비 전력은 45% 절감이 되고요. 그다음에 성능은 23% 증가를 하는 그런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에 비해서 GAA 기술 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꾸로 말씀드렸네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소비 전력을 45% 절감, 그다음에 성능이 23%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비한데 비해서 핀플렉스를 쓰는 TSMC 같은 경우는 속도는 15% 향상, 그다음에 소비 전력은 30% 절감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성능 면에서 GAA 기술이 좀 더 완성도가 높은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SMC 같은 경우도 이제 2나노 공정에서는 이런 GAA 기술을 활용한 그런 제품을 만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여러 이제 회사들이 지금 3나노 공정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TSMC 쪽에서 네. 뭐 지금 그 이제 수주를 받을 네.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하고 네. 있는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애플뿐만 아니라 내년에 미디어텍, 퀄컴, 이제 브로드컴에 관련된 이제 제품을 수주할 것이다라는 네. 예상들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삼성전자는 아직 특별한 이제 그 수주한 그 대형 이제 이렇게 수주처가 없다 보니까 네. 기술이 과연 얼마만큼 더 좋은지 여부에 네. 대해서 판단하기는 아직 좀 이른 그런 감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든 삼성이 이렇다 할 빅테크 기업을 고객사로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3분기부터 이러한 초미세 공정에 대한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이걸 조금 뒤집을 수 있는 카드가 조금 필요해 보이거든요. 네, 어떻게 네. 조금 만회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그 공정 자체에 대한 안정성을 검증을 해야 되는데 지금 네. 그러려면 대형 거래처가 이제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같이 뭐 삼성전자도 뭐 열심히 이제 노력을 할 것이다라고 네. 생각은 하고 있지만 TSMC에서 갖고 있었던 그 공정에 대한 안정성은 어떻게 보면 짜차하게 좀 어렵지 않을까. 특히 안정성과 수율 관련된 부분이 아직까지는 확인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삼성전자에서 지금 경쟁에서 불리한 그런 여건이긴 하지만 뭐 아직도 남아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엔비디아도 그렇고요, AMD도 그렇고 뭐 퀄컴 일부 네. 제품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런 3나노 공정을 지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한테 수주를 한 군데라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GAA에 대한 그 기술력 네.
기술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고 수율도 완전히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면 TSMC와의 경쟁에서 상대적인 우세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서 뭐 지금 뭐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삼성전자뿐만 네. 아니라 뭐 3나노 공정에 들어가는 국내 반도체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가 만약에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하게 된다면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에게도 낙수효과가 기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슈퍼 두 가지 이슈 확인해 봤고요. 함께 이야기 나누신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